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?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참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개인 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십니다.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.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도록 이끄십니다.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. 이를 거부하면 주님의 구속사역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과 막힘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험한 실체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주께서 주의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는 한 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. 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까? 이러한 고통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과의 교제의 길들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고통의 관문에서 실패하고 쓰러집니다.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출발 지점에서 주저앉아 자기 연민으로 죽어갑니다. 또한 소위 성도들의 동정심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돕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. 나와 교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.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심령을 통하여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.